봅시다. 우리가 일본사를 분류하는 걸요. 어떻게 이제 보통 분류하냐면은 고대 시대부터 고분 시대 그리고 이제 비조 시대, 고분 시대를 지금 위키 빅과에 보니까 250년부터 538년까지라고 해놨네요. 그리고 아스카 시대, 요게 이제 비조 시대거든요. 비조 시대를 538년부터 710년까지라고 하고, 그리고 그 이후가 바로 이제 나라 시대입니다. 내량 시대. 요게 710년부터 794년인데, 지금 제가 읽고 있는 게 바로 600년대입니다. 600년대. 그러니까 비조 시대의 한 중간인 거죠. 비조 시대 한 중간. 비조 시대라는 건 사실 뭐 일본이 지금 일본서기 기록을 토대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여기 비조 지역, 그러니까 내량 남부 지역이죠, 그죠? 내량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점점 나라꼴을 갖춰가는 그런 때다라고 볼수 있겠는데, 그럼 그 이전의 역사는 구라냐? 아마 구라는 아니겠죠. 엄밀히 구라는 아니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추고 초기에는 문화 관련한 기록들이 아주 많이 나올 겁니다. 불교 관련한 기록들도 많이 나올 거고요. 전쟁 좋아하시겠지만 전쟁 얘기는 아마 많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봉강사 하치 오카데라를 세웠다. 봉강사. 봉강사는 뭐절 이름이겠지. 봉강사는 여기 있는 절인데, 요거는 이제 경도 쪽이네요. 또 지금도 있겠죠 뭐. 자, 이달에 황태자가 천황에게 청하여 큰 방패와 화살통을 만들고 또 깃발을 채색하였다. 자, 12월 무진삭 임신 5일에 처음으로 관위를 시행하였다. 처음으로 관위를 시행하였다. 관위를 시행했다는 말은 이제 그 뭐죠? 뭐 1품, 2품, 3품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 관등 서열 같은 걸 매기고 이제 관료들을 직접적으로 그가 이제 그거 하게 하, 그러니까 두었다 뭐 그런 말인데, 그럼 이전까지 나왔던 거 도대체 그 관직 이름들은 뭐냐? 개구라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제 이런 체계적인 관직은 아니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관측일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결국에는 요 시기쯤에서 600년쯤에서 이제 일본에도 드디어 제대로 된 관제가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게 아마 중국이나 한국을 통해서 들어온 거겠죠, 그죠? 지금 동북아재단의 그걸 보니까 일단 요거는 일본에서의 첫 관위 지정이고, 고구려는 13개고요, 백제는 16개 관위가 있는데 그거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수서의 외국전, 수서 있죠, 그죠? 그 당서 수서할 때그 수서의 외국전에도 외국의 이제 관위에 관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개구라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요거는 개구라가 아닙니다. 드디어 역사의 영역으로 드디어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역사의 영역입니다. 역사의 영역. 확실하게 이제 그러니까 구라하고 역사가 지금까지는 섞여 있었는데 많이 섞여 있었죠. 근데 구라가 근데 이제부터는 역사가 아마 조금씩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길 좀 기대해 봅시다. 대덕, 소덕, 대인, 소인, 대례, 소례, 대신, 소신, 대의, 소의, 대지, 소지 등 모두 12개였는데, 개라는 거는 이제 계단할 때 개자죠. 계층이란 말입니다. 앞에 대신 소신할 때 신자는 믿을 신자예요. 자, 해당하는 세계 기부로, 기비라는 거는 뭐천 같은 거겠지? 관을 만들었다. 그리고 정수리 쪽은 모아 주머니 모양으로 만들고 비단으로 테두리를 눌렀다. 단지 정월 초하루에만 개화를 꽂았다. 개화라는 거는 뭐 관에 꽂는 뭐 그런 거겠죠. 자, 12월입니다. 12년입니다. 정월 무술삭 1일에 처음으로 관위를 모든 신하에게 하사했는데 각각 차등이 있었다. 여름 4월 병인삭 무진 3일에 황태자가 직접 처음으로 헌법 17조를 만들었다. 헌법 17조를 만들었다. 헌법. 자, 첫 번째. 화합을 귀하게 여기고 거슬리지 않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라. 사람은 모두 무리가 있고 또한 통달한 사람이 적다. 그러므로 혹은 군부에 따르지 않고, 군부라는 것은 군
임금과 아버지이겠죠. 자, 혹은 가까운 사람과 멀리한다. 그러나 상하가 화목하고 시비를 가리면 이는 스스로 통한다. 무슨 일이라도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라도 성취할 것이다. 두 번째, 삼보를 두터이 섬겨라. 이건 불교죠. 삼보는 불법승이다. 즉 모든 생물이 최후에 돌아가는 곳이며 만국의 궁극의 근원이다. 어느 시대 어느 사람이라도 이 법을 귀하게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사람은 심히 나쁜 자는 드물다. 잘 가르침으로써 순종시킬 수 있다. 불교에 귀의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하여 비뚤어진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세 번째, 조칙을 받으면 반드시 따르라. 임금은 하늘이고 신하는 땅이다. 하늘은 덮고 땅은 떠받든다. 사계가 순행하여 만물을 통하게 한다. 땅이 하늘을 덮으려 하면 질서는 파괴되는 것이다. 그와 같이 군주의 말에 신하는 반드시 승복하고 위가 행할 때는 아래는 따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칙을 받으면 반드시 따르라. 받들지 않으면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네 번째, 군경이나 백료는 예법을 기본으로 하라. 백성을 다스리는 근본은 반드시 예에 있다. 위에 예가 없으면 아래를 다스릴 수가 없고 아래에 예가 없으면 반드시 죄를 범한다. 군신의 예가 있으면 서열도 물러나지 않고 백성의 예가 있으면 국가가 저절로 다스려진다. 다섯 번째, 식탐을 끊고 욕심을 버리며 소송을 공명하게 가려라. 대저 백성의 소송은 1일에 1,000건에 이른다. 하루에도 그와 같으니 하물며 해를 거듭하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시비 가릴 게 많다 그런 말이죠. 요즘 소송을 취급하는 자는 사리를 얻는 것을 사리라는 것은 사적인 이익을 얻는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뇌물을 받고 나서 죄를 의논함을 듣는다. 그래서 재산 있는 자의 소송은 돌을 물에 던지는 것 같고 빈자의 소송은 가난한 자의 소송은 물을 돌에 던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서는 빈민은 어찌할지를 모르며 신하의 돌이 또한 이를 것이다. 여섯 번째, 악을 징계하고 선을 권하는 것은 예로부터 좋은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선행은 숨기는 일이 없이 알리고 악을 보면 반드시 고치게 해라. 사람에게 아첨하고 속이는 자는 국가를 전복하는 예리한 무기가 되고 백성을 멸망시키는 예리한 검이 된다. 또한 아첨하는 자는 윗사람을 대할 때에는 반가워하고 아랫사람의 과실을 구애받치고 아랫사람을 만나면 윗사람의 과실을 비난한다. 이처럼 사람들은 모두 군주에 대해서는 충의의 마음이 없고 백성에 대해서는 인애의 마음이 없다. 이것은 큰 난을 일으키는 근본이 된다. 인애, 어짐과 사랑. 자, 일곱 번째, 사람에게는 각각 임무가 있다. 임용하는 것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현명한 자가 관에 있으면 칭송하는 소리가 즉시 일어나며 간사한 자가 관에 있으면 화란이 빈발한다. 화란이라는 거는 이제 뭐 깽판.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사리를 잘 아는 사람은 적다. 잘 생각하여 성인되는 것이다. 큰일이건 작은일이건 적임자를 얻어야 이룰 수 있다. 빠르건 느리건 현명한 사람을 만나면 저절로 해결된다. 이렇게 하면 국가는 영구하게 되고 사직도 위험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옛 성황은 벼슬 때문에 인재를 구하는 것이지 사람 때문에 벼슬을 만들지는 않았다. 아, 친한 사람들을 앉혀놓기 위해서 이제 이북 오도청 뭐 이런 걸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덟 번째, 군경이나 백료는, 아, 그리고 전두아이처럼 예를 들면 귀족 자제분들을, 시발 새끼들, 귀족 자제분들을 그 빼주기 위해서 석자장교 같은 제도를 만들지 않는다는 의미죠. 자, 여덟 번째입니다. 군경이나 백료는 아침에 일찍 출사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라. 공무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루 걸려도 다 하긴 어렵다. 그러므로 늦게 출근하면 긴급한 용무에 대응하지 못한다. 빨리 퇴근하면 사무가 반드시 미진함이 생긴다. 아홉 번째, 믿음은 사람이 행하여야 할 근원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일의 선악과 성패는 반드시 믿음에 있다. 군신이 모든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도 성취할 수 있고 군신이 믿음이 없으면 모든 일에 실패할 것이다. 열 번째, 마음의 분함을 품지 말고 얼굴에 노여움을 나타내지 말고 다른 사람이 자신과 다르다고 빡치지 말라. 사람에게는 모두 마음이 있고 마음에는 각각의 생각이 있다. 상대가 바르다고 생각하더라도 자신은 틀리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바르다고 생각해도 상대는 틀리다고 생각한다. 내가 반드시 성인도 아니고 상대가 반드시 어리석은 사람도 아니다. 다 함께 범부인 것이다. 평범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시비의 이치를 누가 잘 정할 수 있겠는가. 서로 현명한 사람이기도 하고 어리석은 사람이기도 한 것은 고리가 끝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가 화를 내면 돌아보아 자기가 과실을 범한 것이 아닌가 반성하도록 하라.
자기 혼자서 좋다고 생각하더라도 대중의 의견을 존중하고 같이 행동하라. 그러니까 이제 역사의 영역이라니까. 자, 11번째, 공적과 과실을 명확하게 하여 합당한 상벌을 시행하도록 하라. 요즘 공적에 상을 주지 않고 죄를 벌하지 않는다. 이를 담당하는 군경은 상벌을 정확히 행해야 한다. 12번째, 국사나 국조는 백성을 착취하지 말라. 국사나 국조는요, 맥락상 여기서는 이제 각 지역의 지방관들을 의미하는 걸로도 볼수 있고, 아니면 각 지역의 실질적인 통치자들, 호족들 뭐 이런 걸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라에 두 군주가 없고 백성에게 두 주인이 있을 수 없다. 다스리는 땅 안에 모든 백성은 왕을 주인으로 삼는다. 담당 관사는 모두가 왕의 신하이다. 어찌 백성으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겠는가? 13번째, 모든 관직을 맡은 자는 각각의 직장을 숙지하라. 혹은 병 때문에, 혹은 사명 때문에 그 일에서 빠질 수가 있다. 그렇지만 직무를 잘할 수 있을 때에는 이전에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대응하라. 자신이 잘 모르는 일이라 해서 공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14번째, 군신이나 백녀는 질투하지 말라. 자기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투기하면 그 사람도 또한 나를 미워하고 시기한다. 질투의 근심은 끝이 없다. 그러므로 지식이 자기보다 뛰어나면 싫어하고 재능이 자기보다 우수하면 이를 질투한다. 그러므로 500년이 지나도 한 사람의 현인을 만나기 어렵고 1000년이 지나도 한 사람의 성인을 기다리긴 어렵다. 현인과 성인을 얻지 못하면 무엇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15번째, 사심을 버리고 공적으로 하라. 이것이 신하의 도리이다. 대저 사람은 사심이 있으면 반드시 원망이 생긴다. 원망이 마음속에 있으면 협조할 수가 없고 협조가 없으면 사심으로 인해 공사를 방해하게 된다. 원망이 일어나게 되면 제도를 위반하고 법을 범하게 된다. 그러므로 첫 번째 조에서 상하가 화합하고 화목하라고 말한 것은 또한 이와 같은 뜻이다. 16번째, 백성을 사역할 때에는 때를 고려하라고 한 것은 예로부터의 좋은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겨울 동안 여유가 있을 때 백성을 사역해도 좋다. 요거는 농사 관련한 이야기죠. 봄부터 가을에 걸쳐서는 농경과 양잠의 계절이기 때문에 백성을 사역해서는 안 된다. 농경을 안 하면 무엇을 먹을 것이고, 양잠을 안 하면 무엇을 입을 것이냐? 17번째, 대체로 일은 독단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여러 사람과 의논해야 한다. 작은 일은 사소함으로 반드시 여러 사람과 의논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큰 일을 의논함에 있어서는 잘못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여러 사람과 서로 논의하면 일은 도리에 합당하게 될 것이다. 자, 정상적인 얘기가 나왔네. 잠깐만요. 자, 가을 9월에 국사는 스님 아닐걸? 국사, 국주 다 비슷한 걸걸? 근데 그거 후대에 쓰이는 말하고 좀 다를 거예요, 이때는. 왜냐면 이때는 지방에 대한 통치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후대에 쓰이는 것보다 훨씬 더 느슨한 의미일 거야. 자, 가을 9월에 조정의 예법을 고쳤다. 그리고 국문을 출입할 때에는 양손을 땅에 짚고 양발을 꿇어안고 문지방을 넘으면 일어서서 걸어라라고 명하였다. 이달에 처음으로 황소화사, 키후미노 에카키와 산베화사, 야마시로노 에카키를 지정하였다. 화사라고 하면요, 그림 화자에다가 스승사자인데, 아마 요것도 그 무슨 한시 진시 같은 것처럼 뭐 그림 그리고 아니면 뭐예뭐 뭐죠? 예법이나 아니면 뭐그 관련해서 일하는 사람들 집단인 것 같은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헌법에 관한 이야기.